10시 30분에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20분이 지났어. 이게 문제인 거야.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야외로 나온다니까 다들 들떠가지고. 아유. 야, 너는 무슨 시집도 안 가는 애가 맨 손꼬집만 하고 무슨. 어? 아, 빨리빨리 오라고, 누나. 어? 빨리 와요, 빨리. 차에 타야 왜? 돼. 오래 기다렸어? 빨리 가야 돼, 누나. 지금 늦었어. 왜? 갈 때 있다니까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저기 어디, 시현이는 어디야? 몰라. 시현이 어디 갔지? 추울 때 우리가 하수집 들어갔었는데 봄이 왔다. 안녕. 시현아. 아, 시현아 왔잖아.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죄송합니다. 밥 먹고 왔지 뭐. 정말 다들. 그래, 우리 이렇게 야외에서 했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하자. 하사하잖아. 누나도 밖에 나오니까 완전히 더 우리 더 근데 여기 공원 앞에서 뭐 깔고 하면 안 돼? 돗자리 깔고? 여기 돗자리 누나 깔고. 여기 기념관이야. 나 처음 잘 봐. 기념관이야. 나 처음 잘 봐. 기념관 앞에서 한다고? 에이.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차에 타요, 이거. 왜냐면 내가 저거 했으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자연스럽게. 삼촌이! 삼촌이! 시간 없어. 빨리 내가 운전할게, 그러니까는. 아니, 이거 봄보를 타고 우리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 뭘 어디겠어. 너 정차 없이. 아까 완도 간다 그러던데. 완도? 어, 완도 가도 재밌겠다. 완도? 삼촌이 갈게요. 내 오늘 어디 가는지. 너 운전은 할 줄 알아? 저거 다 운전할 줄 있냐고, 누나? 이거. 나 대형 면허 있어, 누나. 아, 버스, 그래? 버스도 운전해요. 다시 운전 가요, 누나. 나들이가니까 좋다. 나들이 좋지. 아니, 나오니까 이렇게. 근데 오늘 날씨가. 나들이에요, 뭐예요? 무슨 문제 많아. 봐봐, 내가. 사람 하나 더 태울게요. 왜, 왜?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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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머, 어머. 어머. 어디 가시는데요? 어머. 예? 어디 가시는데요? 구로 가요? 예? 구로요. 구로 가요. 구로 가요. 아, 어디 갈게요. 아이고. 공장에 오늘. 막 이거 원래. 문. 아이고. 어머. 아이고. 어머. 어머,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나. 길거리에서. 아유, 아유. 아는 얼굴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얼굴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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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봐서 티가 터졌네요. 나래야, 잘 왔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휴, 세상에나. 우리는 봤잖아. 아, 우리는 공연이죠. 어, 난 나래 처음 봐. 나래빠. 어머, 세상에. 나래빠 한번 오시겠어요? 저도. 좀 있다가 또 행사가 있으니까. 진짜 내가. 저 나래빠 갔다 왔어요. 실제로? 아, 우리 그때 김준호 오빠 나왔을 때. 오, 맞아. 그때 간 거야? 그때 준호 오빠가 끝나고 전화가 오신 거야. 바로 달려갔는데 여기 눈이 개슴치 이미 풀려 있어. 안녕하세요. 언니. 아, 근데 아, 오늘 좋았지. 어디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 몰라. 아, 근데 어디 가요? 아, 누나. 누나 중요한 게 이거 한번 누나가 한번 읽어보세요. 편지를? 어,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하숙집 딸들. 첫 방송을 보면서 우리 집에도 딸들이 많은데 했습니다. 오, 이거 누가. 저는 20년째 홍제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취직을 걱정하는 졸업을 앞둔 아들도 있고 이제 갓 입학한 딸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촬영을 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하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숙집에 놀러오지 않으실래요? 놀러와 주신다면 맛있는 토스트와 커피를 대접할게요. 객지 엄마 드리고. 여기는 정말 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들의 엄마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누나인 거야. 오늘은 거기 가서 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이제 같이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아, 이거 어떻게 너 참 똑똑하다. 우리가 왜냐면 여기 가서 운영 방침을 좀 배워오는구나. 배워와야 돼. 진짜 근데 리얼 하숙집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긴 하다. 저는 제가 하숙집에서 진짜 살아봤었어요. 에? 아, 진짜? 되게 오래된 곳인데 요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네. 집은 비는 사람이 없었어. 맞아, 요리 밥 맛있고 하면은 무조건이지. 다 있는 거 아이들이. 하숙집에 제일 중요한 건 맛이야. 나는 거기서 배워야 되겠다. 해야지. 아, 근데 내가 봤더니 여기 언니 너무 요리 잘하시더라. 너무 배고프다. 그래, 우리가 너무 하숙집에서 라면만 그냥 X만 먹고 그랬잖아요.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창피하다. 아, 뭐 이거?
어, 이윤이 뭐 있어? 야, 이윤이 그렇지 못한다 했더니 시윤이 답다. 야, 김밥을 대준다 순간이 형. 심지어 잘 먹었어. 수프 먹긴 난다, 김밥이었어. 나 이 집 김밥 진짜 좋아하는데. 수프 김밥이야, 뭐야? 멸치가 제일 맛있어. 멸치가 멸치. 멸치가 제일 맛있어. 하숙하고는 친구들 대부분 먹는 게 가장 고민인 거야. 맞아. 왜냐면 자기 먹고 싶은 걸 얘기 못 하거든. 예를 들어 누나 김치찌개 못 먹어. 걔 때문에 김치찌개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숙집에는 반찬이 좀 많았던 것 같아. 많아 많아. 그래서 좀 골라 먹으라고. 맞아 맞아. 제일 좋아하는 반찬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반찬. 나 갈치조림. 갈치조림 맛있게 잘하는데. 뭐 무랑 네. 감자. 우리 집에 갈치집 하거든요. 어, 진짜? 아이고 낙지랑 갈치집을 하는데 요거는 해줘야겠네. 어머니가? 우리 집이 진짜 맛있는 게 뭐냐면 김치가 진짜 맛있어. 묵은지가. 어, 전라도 김치. 할머니가 전라도 묵은지 알죠? 나 묵은지 김치 좋아해. 뭘 해도 맛있어. 뭘 해도 내가 등갈비 같은 거 해가지고. 이언니랑 약간 식성이 잘 맞네. 싸서 먹는 거 맛있다. 누군지를 싸서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 이거 어, 먹으러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맛집 가는 거 아니죠? 지금 가서 할 일이 많다니까. 너 가면 깜짝 놀래. 오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쩐지 김밥 메고 이럴 때부터 알아봤어. 뭐 먹이면은 이게 시키더라고. 미쳐 있는 중이네. 우와 이거 봐. 홍대천. 어, 이게 그러니까. 홍대천이에요? 네. 하도를 다 올려놨네. 다 왔네, 다 왔네. 너무 다 왔네. 너무 개발하는 건 별로야. 다 왔어. 어디? 여기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앤 하숙이네. 여기 봐봐. 야, 마당 넓네. 여기 삼겹살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독특하다. 네, 느낌이 너무 좋다. 아, 여기까지가 다 하숙집인가? 어디까지? 우와, 신발 봐. 우와. 이거 햇볕에 좀 말려야 되는데. 야, 이거 만나보고 싶다. 몇 명이야? 우산 봐봐, 우산. 우산 몇 개나 있는 거 같아. 우리 빨리 들어가 봐요. 여기 들어가면 돼?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야, 전화실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나가야지.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용장이. 야,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거칠어. 요리를 너무 맛있게 하셨냐, 이게. 네. 어이, 굳은 살도 있는 게 골프 치시나 봐요. 주걱으로. 국자로. 아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네, 그러세요. 학생들은 다 어디? 그럼. 아, 맞다. 별채도 있어요. 별채. 예, 예. 잠깐만요. 민서가! 어머. 자니? 자식 같은. 민서가! 자식처럼 얘기하시네. 민서가! 나와봐, 나와봐. 그러니까 진짜 아니, 할머니 같아, 진짜로. 오, 나와봐. 나와봐.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아이고. 야, 민석이는 딱 봐도 애띠다. 이쁘죠? 탤런트 네. 닮았어. 탤런트다 누구 닮았어? 어머니? 누구지 이름은 모르겠어. 나를 봤을 때 전혀 없는데. 아니, 근데 어머니하고도 닮았어. 그렇죠. 그럼 저희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가 있다가 와. 네네. 어. 우리 들어가 있을 테니까 와요. 네네. 일로 와요. 야, 민석아, 여기 운동화 좀 밖에 햇볕에서 좀 말리고 그러지. 아이고, 세상에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네. 나래는 여기 못 있겠다, 여기. 왜요? 왜 나래? 여기 계단 못 올라가고. 요새 흔적이 다 이렇게. 하숙집 씨 여기 계세요? 학교 가서요. 아! 우와, 2층 봐. 네? 2층 좋다. 태민아. 있니? 어, 태민이. 공부하는 데가. 우리 여기 졸업반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부러워해. 진짜. 수연아. 안녕하세요.
삼명대. 어머, 집에 계신다고 하면 직장이 너무 지금.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앤드리아, 캐나다에서 왔어요. 왜 외국 사람이에요? 울렁증? 네. 헬로. 여긴 여자방이고 여기가 남자. 어머, 향 봐.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사탕 냄새. 깔끔하네. 어우, 냄새. 여자방하고 남자방이 틀리다. 어머, 태민 씨 왜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요? 나와요, 나와요. 태민 씨 방도 구경 좀 해야겠네. 네, 태민 씨 방 좀 구경 좀 해주세요. 향기가 다르네, 많이 다르네. 그치? 아, 잠깐만요. 아, 이불 좀 봐봐, 이불 좀. 이거 우리 하숙집에서 누나 거 갖고 온 것 같은데? 아니, 나를 우리 온다고 지금 정리가 한 거야. 아, 이 언니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거잖아. 아니라 또 혼자 사니까. 병이야, 병 이거. 이러는 것도. 태민 씨, 네. 외롭진 않죠, 이 방에서? 외롭지 않죠? 누나! 지현이 남자친구 만나러 갔는데, 홍대로. 여자 어디 보기 누구? 지현이. 어쩐지. 어쩐지. 아유. 앤드리아 방은 구경하면 안 돼? 앤드리아 방도 구경. 영어니까 안 되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앤드리아. 앤드리아스. 앤드리아 왔다고? Sorry. Excuse me. You room show me. 오. 오. 뭐야 뭐야. 어, 이거 뭐 하네. 이게 뭐야? 유클릴리 배워요. 배워. 플레잉 플레잉. 조금. 근데 진짜 여기 콜 있어. 진짜 조금 배웠네. 잠깐만 이게 뭐야? 앤드리아, 뭐 연주하는 거 지금? 우쿨렐라 연주 좀. 우쿨렐라. 한 번만 가야겠다. 아, 이걸로 갔어야지. 누나, 그럼 우리 여기 앉아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왜냐면 앤드리아 발 냄새 나는 거 되게 싫어한다. 누나 빨리 앉아. 뭐 앉고 여기 소파도 있으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태민 씨 여기 앉아요. 집이 어딘데 민석이는? 저 평택이요. 민석이는 평택, 수현이는? 울산. 아, 와, 울산은? 울산에 미인들이 많아. 그럼 세 분 중에 언니 세 명 중에 누가 울산일 것 같아? 울산에 미인이 많다? 잠깐만. 아니,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빼는 거야? 그런데 목포시잖아. 울산, 그럼 올라온 지 얼마 된 거야? 그럼 여기 하숙한 지는? 1년 한 달? 1년하고 한 달? 오래됐네. 아~ 무슨 룰 같은 거 있어요, 하숙집? 이성 친구를 데려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나. 아이고, 뭐 어떻게 어떨 때 데려올 수도 있지. 그렇지만 금방은 안 되지. 어? 주인 남자친구 여기 온 적 있어? 있어요. 아니 나는 데리고 오라고 그래. 이번 주 허락 받고 한번 놀러 오겠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오면 야, 쟤는 안 되겠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떡하냐면, 야, 너 저번에 데리고 왔던 애 걔 아니네. 이러면 걔가 삐져 멋있네. 엄마처럼 관리도 해주시는구나. 아니, 관리보다 재밌잖아. 그래갖고 삐지는 놈은 소갈딱 찢어봐서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집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있으니까는 이모님이 그냥 하나의 부모처럼 객관적으로 다 봐주시는 거지. 난 그래서 안전하다고 봐. 집중될 것 같아, 공부 같은 것도 더. 그럼 오히려. 반대로 불편한 점은 없어요? 있지. 가끔 씻을 때 빼고는 태민이가 오래 씻어서 그래. 아, 누가 봐도 안 씻은 것 같은데 지금. 태민이 왜 이렇게 자주 씻는 건데? 아니 습관인 것 같아요. 아, 습관. 아니, 우리 앤드리아는 캐나다에서 또 왔대요. 아니 외국 분이 하숙하는 거 나 처음 봤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한국 분이. 그치요. 나 그래서 딱 봐도 한국 분 그 느낌이 있어. 어머님이. 소통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Any difficulties like communicating? 어우, 다혜야. 야, 멋있었다. The food here is amazing. 아,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When I first arrived, she had made poutine for breakfast. 아, 그래, 오케이. Yeah. 오케이. 캐나다 친구가 온다고 해서 네. 내가 캐나다 음식을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야, 근데 간단해. 그냥 칼로리 폭탄인데. Did you like it? 칼로리 폭탄이래. It was just such a nice session.
I love it here. 아, 먹고 하나는 여기 너무 오. 사랑해. 여기 있어야겠다. 그런 세심한 게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모님이 우리한테 편지 써주셨어. 네. 맞아. 우리 하수생들한테 조금 좋은 추억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난해서 왔거든. 태민은 뭐 하고 싶어 너는? 아 저는 이제 막 학기라서 예. 이제 취업 준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 취업 준비 힘들 때네. 자소서랑 이런 거는 좀 도움받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면접 때 좀 꾸미고 와야 되는데 꾸미는데 잘 못해가지고 아, 인상 좋아. 네. 그러면 내가 태민 씨 그거 도와주고 싶어요. 뭘? 스타일링하고 뭐 이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어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좀 좋죠. 나래 언니랑 다혜 언니 중에 누구 갈 거야? 진짜로 얘기해 봐봐. 나래랑 다혜 누나 둘 중에 한 명이야. 둘 누구야? 다혜 누나. 좋아. 다혜 누나. 좋아. 태민이는 그럼 안 해. 앤드리아는 뭐 하고 싶어요? 네. What do you want to do with us today? Oh, teach me Korean. Teach you Korean?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말? 한국어 누구한테 배우고 싶어? 앤드리아. 근데 욕부터 배울 텐데. 수현이는 우리가 뭐 해줄 게 없네. 남자친구 만나러 가니까. 그치? 아니 그 저는 참치 미역국이라고 참치 엄마가 미역국? 아니 소고기 미역국은 알아도 참치 미역국은 잘 뭐야? 소고기랑 조개 이런 거 말고 참치 캔에 그 참치로 미역국을 끓이는 건데 그걸 어디서 먹어봤어요? 엄마가 엄마가? 그럼 언니 뭐해? 나는 아까 저기 방에 가보니까 여자친구 방인데 화장대가 없어. 어머 미치고 돌겠다. 아니 얘는 왜 화장대를 이렇게 놓고 쓰는 거야? 여기도 쓰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 참네. 20대 초반에 한참 꾸미는 거 관심 많은 나이인데 뭔가 바꿔주고 싶어요. 학교 갔어요. 아, 예림이 방. 네, 네. 아니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어떤 취향인지 좀 보고. 아 그럼 시연이가 깜짝 방문을 해서 그래. 예림이랑 준비를 해서 들어온 대학교 오랜만에 그러니까 가잖아. 막 설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 좋겠다. 고등학교 관심이 나왔잖아. 시현이도 대학교 캠퍼스를 즐기고 이모님은 저희가 못 와. 왜냐면 사실 우리한테 편지 보내주셨는데 맞아. 이모님 입장.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 저기 페인트를 저 벽이 들어와갖고 페인트요? 남아있는데 되나. 아까 보니까 문도 다 페인트 칠하신 거 같은데. 제가 이것도. 어 여기는 하얀색이고 네. 밑에 치만 파란색이더라고요. 아, 여기는 다 한 거죠? 칠한 거예요. 이모님이 직접 칠을 하신 거예요? 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또 뭐 있어요? 빨래하는데 가보니까 네. 이게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밑창이 푹 꺼져버렸어. 아 바닥이요? 바닥이. 빨래 밑창에. 아, 예, 세멘트 조금 사서 잠깐. 이렇게 발라야 돼. 위장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민 같은 건 없으세요? 살면서. 들어주긴 잘할 것 같은데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아니 나 여기 동네를 모르잖아 누나가. 네. 우리 뭐 타고 와야 돼? 뭐 지하철 아니면 아, 버스 타고 일단. 버스? 네. 오케이. 이쪽이야? 네 이쪽으로. 아 네. 오늘 버스 타고 태민이랑 데이트하네. 나 이렇게 남자랑 버스 타본 적 없는데. 나 진짜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 그것도 이렇게 낯선 남자가 나 버스 타본 적이 없는데 되게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설레이네. 태민아 오늘 잘해보자. 네. 파이팅. 내려가지. 여기 동네 오늘 일요일이어서 좀 많이 닫았구나.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손을 걸어갈 때도 왜 이러고 걸어가? 태민아 긴장 좀 돼. 긴장이 돼서? 네. 왜? 실제로 이렇게 연예인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아 연예인 가까이 보는 것 때문에? 네. 아유 누나 오늘 연예인 아니야. 누나 연예인 아니다. 저 옆집 누나다. 옆집 누나 시원한 거 사가지고 네. 우리 마시면서 가자. 네. 그치? 손 창고에 손을 모으냐고. 누가 보면 오해했잖아. 누나 내가 보니까
여기 긴 벽 여기 칠해달라는 거 같아. 그래. 나는 이거 스프레이 페인팅 그 뭐지? 나리야. 뭐지?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근데 왜냐면 전체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누나 색깔이 뭐가 좋은지만 얘기해 조금 팬티 사오게. 색깔 하얀으로 해야지. 하수구 아 여기 잠깐 여기네 일로 와봐요. 뭐가 세면하는 거. 아 여기가 주저앉았다고. 아~ 그러니까 누나 여기를 발라달라는 거야. 시멘트는 어디서 가야 돼? 시장에 가보자. 있다고 시멘트가? 가보자 우리. 시장 있어. 야 가다 호떡 사 먹자. 돈 있어 누나? 없어. 이러고 가자고? 가자 그냥. 이 차를 벽에 세워놓으면 되겠다. 오 너무 이쁘다 이 색깔. 야 우리 이런 색깔로 하면 안 돼? 그래 난 노란 거 너무 괜찮은 거 같아. 그거 수고다 저렇게 약간 파스텔 톤의 팔사촌의 그린 있잖아. 누나 그려 그려 그. 어 저 괜찮네. 어디로 가야 돼? 저 시장 누나 여기 바로 여기 여기. 이야 황태 말리는 거. 대박이네. 호떡 집밥. 내가 자네 김 만나 가시는 거죠. 우와 우와. 매니큐어를 사서 다 발라볼까? 어떻게 해줘? 형광펜라도 형광펜. 야 원빈 씨가 여기 샵냈다는 게 여기구나. 원빈 디지. 밥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지? 좀 먹었어야 되는 건데. 하나만 더. 이게. 안녕하세요, 이모님. 이모님, 이게 다 소세지예요, 아니? 이렇게 싸요, 근데 왜? 설탕도 바르면 되지. 제가 살짝 맛있게 하는 방법. 아, 감사합니다. 이게 비법이. 자, 아, 감사합니다. 이게 비법이. 자, 나래. 하나만 해. 하나만 하려고요, 누나. 하나만 해. 이게 공갈 합도구 아니에요? 안에 소세지 없는 거? 와 소세지 되게 큰 게 있는데 천 원이야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게 천 원밖에 안 받으시 어머니? 와 감사합니다. 안에 소세지 큰 게 있는데 천 원인데? 아까 괜히 먹었다. 오늘 한 입 더 먹어. 진짜 먹어. 응? 솔직히 그건 내 말이야. 일단 어 있어. 그래 힌트인데?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랜만이야. 네 안녕하세요. 페인트 사러 왔어요. 어느 페인트니까 어디다 바를 건데? 어디다 바르냐? 얼굴에 아버지. 이런 건 어때 요즘? 그린. 있는데. 이런 거는 요거. 시장에서 조색하기가 편해. 조색해야 돼요? 네. 저희가 조색해야 돼? 조색하는 거라니까 이게 섞는 거야. 그래서 나를 한색으로 가야 돼. 그 여기서 사장님 해주시는 게 아니고. 아니 해주면 조색비가 비싸. 조색비가 비싸. 조색비가 아, 한 그러니까. 200 되지요 아버지. 아 그렇게 요거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네. 색소가 하나 가지고 보세요. 아쉽네. 어, 쉬워. 그래서 근데 섞는 통이 없잖아 우리가. 통은 내가 하나 줘. 통 있죠. 어 그럼 그 조색하지 그러면. 조색을 할게요. 응? 어 조색할게요. 응. 아버지. 요색이나 요색도. 조색 쉬운 색. 그거 어, 괜찮은데? 네. 그래. 아유 더럽게 먹었네 이것도. 이게 그거 까먹어. 아유 들어요. 정글의 법칙에 나가서는 어떻게 돼? 아버지 이제 아버지 자꾸 나한테 정글의 법칙 나가서 어떻게 했네. 김병만입니다, 아버지. 이거를. 옳지, 옳지, 옳지. 뭔가 이건 약간 좀 솔직히 해도. 네. 이건 또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 누나 나. 커피 쫙쫙 먹어가지고. 그럼요. 나 이거 후지게 안 한다니까. 이건 시던 거 아니야? 원래 요만 없어? 원래 요만큼 들어 있는 건가? 근데 새 거 맞잖아 누나. 아, 그러니까 여기를 열었는데 뭐 덜어준 거 같은데? 내 말이. 야, 진짜. 어이 허정무 같은데요? 누나. 그거 있어 저기 뭐지 밭에 가서 엉덩이 끼고 앉는 거 있잖아. 그거 사올라고. 그래 그거 사야 되나. 그거 좀 있단 말이야 그거. 아우 열었다. 아 이거를 누나 여기다 붓는 거란 말이야 봐봐. 야 아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걸 붓고 어 이 색깔 예뻐요? 아니면 이거 좀 타볼까? 조금만 더 봐. 됐다.
됐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야. 이게 조색이래, 조색. 조색을... 바꿔서 해야지. 와, 예쁘다. 이 자체도 이 예쁘다. 봐, 조색이, 조색이잖아. 와, 파란색이 나오네. 딱 좋아, 이 색깔이. 이거 다 이제 풀어준 다음에 봐. 봐봐봐. 봐봐. 아니, 봐보라고. 봐봐봐. 이뻐! 예뻐? 이쁘잖아. 이거 맞지 않니? 어, 괜찮다. 더 안 찌는 거 아니고? 너무 진하면, 노노노노노. 딱 예뻐? 나는 그래. 나는 너무 진하면 아니라고 봐. 누가 예쁘다는 거야? 이게 예쁘다는 거야? 누나가 예쁘다는 거야? 어? 누나가 예쁘다는 거 누가 예쁘다는 거야? 내가. 아. 이 색깔로? 오케이. 됐어, 이제 하면 돼. 붙이로. 이거 다 하고 나서 붙이 하는 거지. 붙이를 하고 시작하면 돼. 롤러도 하고. 나래야, 이거 봐, 색깔 봐. 역도부 같아. 야, 갑시다. 롤러도 어딨나? 여기 있어. 나래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유, 아, 맞네, 맞네. 이렇게. 이렇게, 조심해라, 지금. 아, 잘한다. 나래야! 응? 야, 너무 예쁘다, 색깔. 괜찮아? 어, 색깔 너무 예뻐. 누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이 언니 잘하네. 좋네. 예쁘지? 아니, 오, 예쁘다, 예쁘다. 잘했다, 잘했다. 그리스 같아, 그리스. 그리스 같다고? 그리스. 어. 하수집 애들도 다 이걸로 칠해줄까, 얼굴도? 이 집 사는 것처럼 티나게. 야, 야, 그... 빨리 와, 빨리 와. 진아, 그거 내려놓고, 민서가. 민서가. 이거 맞아. 실은 뭐니? 네, 이거 실험 넣은 거예요. 아, 이거 멋있다, 맛있다. 멋있다가 아니라. 잘했다, 잘했다. 이거 사갈 거야? 네, 그거. 어, 가서 빨리 뭐, 민서가 너 마시면서 빨리 해, 일로 와. 민서가, 네, 이리 와서 이거 빨리 칠해. 아니야, 잠깐, 내 칠해 이거 내가 칠할게. 너 밑에 저 흙 좀 닦아내. 밑에 이렇게, 흙을. 너 제일 쉬운 거 시키는 거야, 너.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못 했어. 커피에 물 좀 마실래? 어, 진짜 불길하게 까마귀가 울고 그래. 까마귀가 울고 그래. 야, 너무 좋게 나오네, 진짜. 네? 시멘트인데 모래랑 다 섞여 나와서 너무 좋게 나와. 아니, 돼, 돼. 저거 칠해야 빨리 가서. 저거 하라고, 민서가. 시멘트 말고 저거 하라고. 민서가, 너 뭐 하는 거니, 지금? 아, 저 시멘트 궁금해가지고. 궁금하면 치고 가. 빨리, 이게 뭐 빨리 하라고. 근데만 왔으니까 연예인인 척 모자를 써볼까? 어때? 근데 원래 연예인은 이렇게 푹 써야 되잖아. 얼굴 가리려고. 나는 예쁘게 보이려고 얼굴을 더 돋보이게. 어때? 되게 예쁘네. 이런 거 안 되겠다. 우리 왔으니까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을까? 아, 좀. 봐봐. 이쪽? 아, 여기는 동대문 같지가 않아. 일로, 일로 와야 돼. 일로. 같이 찍어야지. 아, 왜 이렇게 나를 비피하니? 같이 찍으려고. 내가 혼자 찍겠어, 설마? 저 3초 후에 찍히는 거야? 3초? 인정. 너 이거 인정해. 내가 인정해줄게. 어? 손 모으고 있어도 돼. 몇 월 달이라 그랬지? 언제? 면접이. 오, 5월? 5월? 5월은 봄이니까 일단 스웨터 이런 거 말고 그냥 셔츠에다가 자켓 정도만 네. 딱 입자. 깔끔하게. 뒤로 한번 가보자. 나 좋아. 조금 좀 덜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레이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얼굴색. 이런 넥타이가 좀 너하고 안 어울리네. 자신감이 딱 서가지고 면접도 잘 볼 거 아니야. 귀엽지? 야, 김지훈보다 너가 낫다. 줘봐. 비슷하게 생겼어. 너. 어, 이제 점점 완성이 돼가는 느낌이야. 셔츠 사이즈 완. 잘하고 와, 태민아. 태민아! 예.
잘하고 있지? 네, 잘하고 있어. 태민아, 네. 누나 안 들어가 봐도 되겠어? 네,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혼자 거기서 외롭진 않지? 아니, 괜찮아. 태민아, 이거네. 이거야. 응? 나 이거 넥타이 멜 줄 몰라. 처음으로 멜 빠진다, 진짜. 남. 내가 남자 넥타이도 매봐주고. 나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네, 제대로 하신 거야. 진짜? 됐다. 이렇게 입으시고. 어이구, 누구야, 이게? 태민이가 인물이 사네. 야, 멋있다. 그러니까. 어? 아, 멀끔해. 예쁘다, 예쁘다. KBS,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